안녕하십니까. 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실입니다. 하지가 지나면서 밤보다는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져가고 있습니다. 들에는 강한 생명력으로 뻗어나오고 있는 잡초들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농부들이 함께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제가 분재의 참맛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분재를 했을 때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가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는 사는 즐거움, 두 번째는 보는 즐거움, 세 번째는 만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분재를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게 풀어볼까 합니다. 돈을 주고 나무를 왜 사야 하느냐? 그냥 뭐 씨를 뿌려서 아니면 뭐 삽목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다든가 삽목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 즉 소재를 구입을 해서 키워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곧 근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를 사시는 것이 실패를 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분재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나무들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이 나무는 무화과나무인데 줄기 형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가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은 이제 분재하는 사람들은 뭐 몽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 말로는 마라끼라는 말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가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의 나무 소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나무는 줄기도 되어 있고, 또 기본적인 가지도 필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런 나무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지도 어느 정도 거의 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구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물론 이런 나무들의 경우는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나가는 즐거움보다는 보는 즐거움에 초점 맞춘다면 이런 완성 단계에 있는 나무를 사야 되겠죠. 그러나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들도 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나무들도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줄기만 있고 가지가 없는 나무, 금년 봄에 캐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릴 겁니다. (목소리) 물론 그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기만 되어 있는 나무하고 기본 가지가 되어 있는 나무, 또 완성 단계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에서 이 줄기가만 되어 있는 이런 나무들은 좀 가격이 싸겠죠. 반면에 이렇게 기본 가지 되어 있는 나무는 이렇게 줄기만 되어 있는 나무보다는 좀 비쌉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완성 단계에 있는 가지가 다 되어 있는 이런 나무들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무는 그 금년 봄에 밭에서 캐 올려서 화분에 심은 나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줄기라든가 이런 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싹들이 겨우 뭐 제일 많이 큰 것은 뭐한 3, 4cm, 아주 작은 거는 1cm도 안 되게 이렇게 싹들이 겨우겨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사실은 금년 봄에 이렇게 캐서 화분에 올리긴 했지만 이 나무가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겨우겨우 싹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나무의 그 둥치 자체의 양분으로다가 싹들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2차순이 빠져나와야 돼요. 현재는 1차순밖에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2차순이 빠져나와야 이게 더 이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의 경우는 이렇게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뭐 이렇게 겨우 싹이 나오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무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여기 이 나무 보시면은 이 머리 부분에 이렇게 타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쪽은 말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밑에 이렇게 싹이 나와 있어서 다행히 더 이상 진행은 안 되지만 이렇게 나무들이 타서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보자인 사람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싸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고 적절한 가격을 주더라도 안전한 것을 취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나무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나중에 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위치에 가지가 딱딱딱 나와줘야 돼요. 근데 뭐이 나무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지가 마음대로 딱딱딱 잘 나오면은 문제가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위치에 어떤 가지가 꼭 필요한데 예를 들었습니다. 뭐 가지가 안 나왔대요. 뭐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안 나왔을 때는 다른 데에 있는 가지를 가지고 여기다 유인해서 접을 붙인다든가 해서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초보자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분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재를 싸다고 해서 덥석덥석 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저는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나무는 이 뿌리 부분도 현재는 캐고 올린 지 얼마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뿌리도 아직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지나고 올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싹 나오는 걸 봐야 이 나무가 완전히 화분에서 적응됐다,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태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재는 절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제가 소개해 올린 바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이런 부분을 다 잘라서 새롭게 가지를 받기 시작해서 현재 이르러 온 것이 이렇게 기본적인
꼭 필요로 하는 위치에 가지가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1년 정도 걸린 거예요. 1년. 그래서 기본 가지 이 형태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정도 걸려야만 기본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줄기만 있는 소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 가지 만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기본 가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가지들만 굵혀주면 돼요. 이 둥치에 비해서 가지가 굵기가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 둥치에 어울리게끔 적어도 이런 손가락 정도 굵기 정도 되게 가지를 굵혀줍니다. 이렇게 굵혀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희생지를 뽑는다라는 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가지 되어 있는 나무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익히신 분들은 뭐 이게 굵히는 것은 뭐 걸음 많이 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그러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상당히 쉽게 기본적인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줄기도 잘 다 되어 있고 필요한 그 가지 뭐 일지나 이지 후지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더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의 경우는 감상 가치가 있죠. 앞에 얘기 언급했던 두 개의 나무들은 감상 가치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할 수 있지만 이런 나무들은 감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감상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나무 이런 나무들을 구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나무들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런 그 소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가격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는 감상에 초점을 맞춰서 나무를 구입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런 완성 단계에 있는 이런 나무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나는 이게 나무를 보는 것도 좋지만 나무를 키워가는 재미, 완성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더 즐겨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런 나무들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뭐 향후에 더 커다란 뭐 어떤 변화나 발전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하면서 감상하는 그런 데에는 적합한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앞에 언급했던 줄기만 있는 나무 아니면 기본 가지만 있는 나무보다는 월등하게 이렇게 완성 단계에 있는 나무들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나무 유형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기만 있는 아직 가지는 시작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 나무,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 가지가 되어 있는 나무, 이것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이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것은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무를 키워나가는 어떤 능력, 분재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구입하는 것은 좀 달라야 되리라고 하시고, 또 가격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나는 뭐 굉장한 고수다, 나무를 그 연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또 배양 기술도 잘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걸 구입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유 나는 그 배양 기술도 좀 자신이 없고 그래서 또 가지 연출 능력 이런 것도 좀 부족해서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이런 나무보다는 오히려 이런 나무들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니 나는 뭐 이렇게 키워나가고 그러는 것도 잘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법만 해서 감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다면 이런 나무를 구입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는 분재의 진짜 참맛은 사는 맛이나 보는 맛이나 그보다는 키워나가는, 만들어가는 과정, 만드는 맛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나무를 구입을 하시되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해주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줄기만 있는 형태의 나무나 이렇게 완성 단계에 있는 나무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가지가 되어 있는 나무,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시는 것이 실패 없이 분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명목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소재가 좋아야 됩니다. 소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 나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재를 골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주변에 믿을 만한 고수와 함께 고수들이 자문을 얻어서 구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분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좋은 명목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목을 만들어 보는 거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무를 구입을 할 때 어떤 나무를 구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즐거운 분재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능력과 경제적 사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꾸 보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